거기에다가 이제 몇 차례 핵위기가 있었습니다. 1차 핵위기는 93년도에서 4년도, 이때 1차 북한과 미국의 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소련이 망했어요. 90년대 초에. 동구권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이 없어진 거예요. 지원해주는 사회주의 간에 유리한 이 무역거래가 중단이 되니까 북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배부른 사회주의를 하자. 시장경제를 활용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조중 간에도 관계가 썩 좋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북쪽을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IAEA와 핵담보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하고 핵시설 사찰을 허용을 했습니다. 북쪽도 핵시설이 있었습니다. 왜? 평화적인 민수용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흑연 감속로를 가동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남한도 핵무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만들 수 있고, 단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이 핵질서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못 만들고. 다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완전히 핵공포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영변에 핵시설을 가동해서 전기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찰을 하겠다는 거야. 사찰하라 그랬죠. 그래서 핵담보 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6차례 사찰을 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당시에 이제 IAEA 그 사무총장까지도 6번 사찰해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전력 생산을 위해서 개발하지 핵무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 CIA, 미 국무부, 미 국방성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워 삶았는지 협박을 했는지 그 이후에 IAEA는 사찰단이 다른 말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있다. 의심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는데 일반 사찰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가서 뒤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사찰하겠다는 거야. 이건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를 막 뒤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으로서는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군사 기지라든가 이런 걸 내보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 사찰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막 채택을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북쪽에서는 우린 그래도 안 된다. 완강하게. 그래서 사실은 93년도에 IAEA를 앞세워서 두 개의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사찰 결의를 하고 강요를 했을 때 북쪽에서 거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랬을 때 바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를 하고 북폭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조미 핵위기 1차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94년도에 와서 페리 국방부 장관이 항공모함 다섯 척을 동해안에 띄우고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영변을 폭격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이 잘안 됐으면은 북폭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분만 늦었으면은 북폭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북폭은 안 된다. 북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거는 좋은데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카터가
김일성과의 담판 속에서 협상도 되고 해가지고 전쟁이 딱 막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94년도 북핵 때, 북핵 위기 때 전쟁까지 검토했지만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 정 100만 명이 사망한다고 시뮬레이션을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한 겁니다. 한국민들은 수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미국이 미군 병사가 많이 죽는 것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정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걸지는 못합니다. 요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라크도 그래요.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대량 살상무기가 있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고 유엔 결의를 하고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는데 미군이 단독으로 강행해서 이라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를 뻔히 이제 북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이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끔 전략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걸 이동 수단까지 가지면은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을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6월 15일 날 카트 대통령이 김주석과 협상을 하고 타결을 보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또 돌아갔어요. 타결을 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못한 상태이지만 10월 달에 클린턴이 담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때 담보 서한 지금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한 번도 평화를 해야 된다. 비핵화를 해야 된다.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수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하고 비핵화하고 관계 정상화 이 세 가지는 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0년 전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해놓고도 항상 뒤집고 오늘날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월 달에 그 유명한 제네바 기본 합의서로 체결이 되죠. 이때 미국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네바 합의 그거 하나 서주자. 그러나 북한이 3년 안에 망한다. 망하면 이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망하면은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다 먹어 치우면 되지 않느냐. 좋은 얘기 다 서주고 기본 합의서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실제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럴 상황이었어요,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련 동구권 무너졌죠. 가뭄에 홍수에 자연재해는 계속 있죠. 그 다음에 식량난을 겪죠. 94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까지 북쪽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20만 내지 30만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단결의 구심이었던 김일성 주석까지 타결을 했으니 서거를 했으니 이거는 잘하면은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먹어 치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합의를 막 서주는 거야. 나중에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제네바 합의에서 만들어진 게 그겁니다. 흑연 감속로를 통해서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 미국 너가 앞장서서 경수로를 만들어 달라. 경수로는 이제 평화적으로 민수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래요. 프루토룸으로. 자, 경수로를 완공하기 전까지는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자, 그러면은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를 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시키고 특사를 파견하고 NPT 핵확산방지조약 회원국으로 남아있고 이탈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을 하고
미국은 핵선제 사용을 불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내용이나 9.19 공동성명, 싱가포르 성명 내용은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은 이때는 핵무기가 없었고 지금은 핵무기가 있는 조건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 세 가지 이 영역의 합의사항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대동강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담판 모습입니다. 1차 핵위기 때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동된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